네, 오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보합 3명이고요. 상승장 1명, 하락장 1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심택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기아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신흥 SEC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암호 그린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오늘 아침에 네. 미국 증시는 좀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 증시는 살짝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뭐 일부 월마트라든가 뭐 쇼피파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다소 안 나오면서 나올 만한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S&P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제 11선 지지가 되는 흐름에 있고 전일까지 5일선 지지 됐다가 그게 좀 조정받았고요. 41선과 11선이 동시에 지지되는 흐름이 다우와 S&P500이고 나스닥은 이미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된 상태에서 21선 조정 정도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폭도 적당하고 오늘 이제 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비자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시간 외에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뭐 4에서 5%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비자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비자 CEO가 이제 저소득층의 소비 둔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라든가 그 사치품, 이런 고가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실적도 좋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미국인들의 소비가 이렇게 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제조업 지수를 나타내는 3M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도 이렇게 죽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뭐 지금 실적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시장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환율이라든가 연준의 긴축 강도라든가 기업의 실적이 민감한데 그래도 기업의 실적에 초점을 두고선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어제까지 이제 7월 FOMC를 앞두고 나서 상당히 지금 물론 빅테크들의 실적도 앞서 있었지만은 관망세가 짙어졌는데 오늘도 이제 FOMC를 앞두고 나서 좀 관망세가 짙은 장이 예상이 좀 되고요.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을 1310원 이하로 좀 밀렸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지만은 이게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좀 장중에 좀 더 하락이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가 2분기 GDP가 0.7%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0.4%를 상회를 했는데 이른 그 여름 휴가철 소비라든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소비라서 뭐 시장 방어 요인은 됐지만은 3분기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좀 얘기는 있는 상태고 현재는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에 의해서 매수 매도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는 상당히 수급 공백이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과 수급을 계속 좀 체크하면서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코스피 6월 말 고점이 2422포인트인데 여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좀 모멘텀을 좀 다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상승 동력이라 하고 있으면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쪽에서 약간 제도 손질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은 한시적 공매도 그 금지도 고려를 한다는 얘기도 한 상태고 일단 뭐 공매도 제도를 좀 손을 보는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도세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정부가 추가적인 증시 안정 그 펀드 같은 경우까지 집행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신년 반등이 되고 강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어제 좀 밀렸지만은 90달러 밑으로 좀 추세대로 떨어져야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이 안정적으로 되고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이하로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흐름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달은 90달러와 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거고 다음 달에 저는 90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시장 방향성은 어쨌든 외국인 수급입니다. 수급에 지금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좀 영향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집중해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비롯한 수급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방금 전에 이창환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FOMC 회의나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여러 뭐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해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새벽에 미증시가 하락했지만 뭐 시간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오늘 개장을 하고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견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초부터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 증시나 미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또 의외로 좀 부담이 됐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좀 눌림이 잘 나왔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 역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뭐 환율이 많이 빠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이든이 시진핑과 또 통화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시장을 눌렀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원래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줄 만한 악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텨줬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하반 경직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이번에 발표되는 FOMC 결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코멘트 그리고 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IMF에서 세계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오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과대 낙폭인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기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채워가면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그래도 충분히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는 저점 라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FOMC 회의나의 GDP가 너무 부정적이지만 않다면 일단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심태홀딩스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심태홀딩스가 이제 심텍 지분을 이제 35.4% 가지고 있는데 그 심태 시가총액이 최근에 한 달간 그 많이 빠진 상태라서 이제 1조 2천억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태홀딩스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그 1,545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심태홀딩스가 심텍 지분을 뭐 50% 할인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적정 시가총액 그 2,124억, 2,100억 정도 나오고요. 어떤 적정 주가 5,2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텍이 지금 주가에서 오르지 않고 그냥 횡보만 하더라도 심태홀딩스가 심텍과의 괴리를 맞추려고 하면은 여기서 최소 5,000원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뭐 좀 낙폭과대 그 저평가 주로 좀 말씀드리겠고 심텍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올해 PR 4배거든요. 보통 타겟 PR 8배에서 12배 받는 기업이 4배짜리인데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힘텍홀딩스 더 저평가를 받았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해서 목표가 5,000원 정도 보고서 트레이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텍홀딩스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저는 오늘 기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에 놓여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분기 판매 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판매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뭐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라든지 봉쇄가 있었던 중국 쪽에서 줄어들었고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선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되는 차량이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은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자동차 업체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반 요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있었던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도 기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업종별로 접근했을 때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는 이제 완성차 기업인 기아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주가는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